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의가 있고, 결의는 이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거고,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토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편에 가끔 보면 막 그 주총에서 막 삿대질 하면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등치들이 검은 옷을 입고 쫙 연단 앞에 서가지고 방해하거나 막 그렇게 있겠죠. 그 심지어는 어떤 주총장에서 의자가 100개 없는데 직원들 와서 전부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주주들이 와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주총에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지 그런 것은 이제 의장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관이라든가 어떤 관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총회를 열때 계회고 폐회를 하게 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연기와 속회는 아까 저번에 앞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성립 후에 의사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연기시키는 거, 후의로 하는 거고, 속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사에 들어간 후 시간 부족 기타 사정에 의해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남은 의사를 후일에 계속하는 거. 그래서 연기와 속회는 왜 있다? 원래의 취지가, 자, 연기와 속회는 처음에 있던 주주총회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따로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별도의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연기와 속회가 그런 의미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총회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을 한번 봅시다. 자, 주총회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 보면 이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관에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주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자, 의장의 질서유지권. 자, 여러분들 총회꾼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총장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막 여러 가지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선물 달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총회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총회 와서 선물을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막 경영진에게 골탕 먹일 생각으로, 경영진의 골탕 먹일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퇴장을 명령한다든지 일정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질서 명령권을, 질서 유지권이 이제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이 일정한 경우에 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주주를 퇴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제도가 인정되는데, 만약에 주총장에서 주주가 퇴장당하면 그 사람의 의견은 인정돼야 될까, 인정 안 돼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총의 이제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어떠한 사항이 논의됐고, 안건이 뭐고, 경과 요령이 뭐고, 그 결과 반대, 그 다음에 반대와 하는 자와 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원점이라든가 지점에 비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라든가 회사 채권자는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라면, 언제든지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결의는 주총에 참석해서 결의할 수 있는 건데, 참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제 이 결의 법적 성립에 대해서는 뭐 계약서이니 합동행위서이니 특수법률행위서니 여러 가지 학설이 나뉩니다만, 뭐 합동행위서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명, 기명, 거수, 기립 등의 방법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즉 상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됩니다. 근데 기립을 시킨다든지 뭐 기명투표를 한다든지 또는 무기명투표를 한다든지 어느거나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결권 수는 원칙적으로는 한 주에 한 의결권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수, 자기 주식이라든가 뭐 상호 주식 뭐 이런 경우는 발행 주총수에 불산입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식의 주식의 의결권 수는 결의 의결권 수에 불산입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있어서는 그 발행 주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결의 요건 중에서 이제 결의 요건의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 특수 결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자, 보통 결의입니다. 보통 결의는 가장 흔하게 보통 사항이 결의되는 건데,
보통 사항에 대해서 계량하는 건데,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자,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과반수. 이게 찬성하는 게, 이게, 여기서, 자, 출석한 사람이 몇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몇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뭐가 보통 결의가 성립되려면 그 출석한 사람의 전체 주식 수의 2분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돼야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과반수의 4분의 1, 8분의 1 이상이 오면은 이게 아예 성립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성립이 안될 겁니다. 4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 전체 발행주의 총수의 몇 사람 이상이 참석을 해야만, 참석이 해야만 회사, 저기 회의가 성립되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정족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걸 두게 되면 회사가, 주총회 소집하기가, 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됐든 간에 전 참석한 주주의 2분의 이상이 찬성을 해서 그 찬성한 결과가 발행 주주총수의 4분의 이상이면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 자,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걸로 보고 의장에게 의결권 줄 수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상법이라든가 정관에서 특별 결의 사항이나 특수 결의 사항으로 정한 이유의 모든 사항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결의 사항이 뭐고 특수 결의 사항이 뭔지 이것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뭐다? 보통 결의 사항이 돼버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결의 사항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 결의 사항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총의 권한에서 어떤 경우 기관 기구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 뭐다? 특별 결의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사의 기관 구성과 관련한 사항. 자, 주총의 권한 사항 이거는 뭐다? 보통 결의 사항. 회계와 관련한 사항 뭐다? 보통 결의 사항. 업무 감독과 관련된 사항 보통 결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내용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결의 사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요 요건들, 이거 사항 내용들 정확히 알아셔야 되는데, 자, 출석한 주주 몇 분의 3분의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그 결과가 발행 주주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만 된다. 자, 정관에 의해서 더 낮출 수는 없고 가중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눠져 있다. 이런 거는 뭐 잊어버리시고 일단 3분의 2와 3분의 1 이상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되, 자, 어떠어떠한 사항이 특별결의 사항인지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자, 가장 중요한 게 433조에 있는 정관 변경,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회사의 합병 계약서 승인, 신설 합병 때 설립위원회 선임, 그 다음에 분할 계약서, 분할 합병 계약서의 승인, 이사감사의 해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자, 이거 뭐냐면 영업과 관련된 내용은 뭐다? 영업, 그 다음에 기구 변경. 이건 뭐다? 전부 특별 결의 사항이다. 특별 결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가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이것을 특별 결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자본에 관련 사항으로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주식 소각, 자본 감소, 주식의 할인 발행, 자, 주주 유예자에 대한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 사채 발행. 이건 뭐냐면 자본에 관한 사항인데 회사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회사의 자본을 뭐 감소한다든지 주식을 소각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부 회사의 자본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 회사의 자본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자본에 관한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에서 자본에 관한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3원칙 기억하시나요? 3원칙 모르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특별결의사항 요건이 뭐고 그러한 사항은 특별결의사항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말고 내용 위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수결의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고 3분의 2, 2분의 1 이런 게 있는데,
자, 책임 면제. 책임 면제는 총주주의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 의결권 없는 주주도 이때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직 변경, 간이 합병 이런 건 전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리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개선언된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해서 의사가 퇴장을 하였다. 그 당시 남아있던 주식의 수의 과반수의 주주들이 전원 동의로서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진행한 임시총회의 결의는 어떡하냐? 판례는 적법하다. 자, 계획이 선언돼가지고 이렇게 임시주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주들이 의사에 반해서 이때 이사가 나가버렸어요. 이사의 의장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남아있던 주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사를 새로 선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의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 주총회는 유효하냐 무효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유효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 맥락은 항상 이해할 때 가장 기본 맥락은 자, 주식회사는 누구의 회사다? 주주의 회사다. 그래서 주주의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주주에 관한 자본에 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뜨리는 것은 강행 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지만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유효하게 해석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주총에는 자 주주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일정 부분에서 있던 특정 주주에게만 수종의 주식이 있을 때 이렇게 특정 주주에게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 사람들의 동의도 받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따지고 보면 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전체 큰 의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묵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의사가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전체 의사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요건뿐만 아니라 이 종류주주의 동의도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종류주총이라는 것은 수종의 주식 발행 시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의 주총에서 그런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의 동의도 받으라. 근데 자 이것은 여기에 주총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주총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총회는 하나입니다. 주총회는 하나인데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주총회의 어떤 소집을 하고 소집을 주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총회는 이거 하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주총회 결의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할 뿐 이것을 하나의 주총회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총회 결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자체가 주총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종류 주총회를 여느냐? 첫 번째, 정관의 변경으로 해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그다음에 수종의 주식 사이에서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합병,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비중에 관해서 특수한 정합을 하는 경우에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게 될 때, 그래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게 될 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부분 끝에 말이 뭐죠?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칠 때,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게 될 때,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을 때, 그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주총회가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종류주총회 결의 요건을 보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고 그 발행 주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결의 요건은 정관의 규정으로 가증 또는 감경하지 못하고 무결권 주식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창립총회, 종류주총회 특수결의,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부연 설명하지만 이 종류총회는 독립한 주주총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주총회 동등한 회사기관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 기존의 주주총회나 이사결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에 불과하다. 즉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그 말이고요. 만약 이런 주주총회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없거나 또는 그 결의가 무효 취소된 경우는 주총회 결의 자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총회를 거치지 않냐는 경우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사유, 무효사유에서 결의 불발설 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주총회 관련해가지고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은
저번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절차라든가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주식 매수 청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A라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근데 B라는 회사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합병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합병을 하면은 불안하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합병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수량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다른 주주 또는 대주주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합병을 당하는 절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합병을 반대했지만 합병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털고 나오면 됩니다. 털고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상장이 안돼 있어요. 상장이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갈이 끙끙하면서 그냥 주식을 들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회사에 대해서 내 주식을 사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본에 관한 원칙을 배울 때는 회사가 자기 회사가 자본으로서 주식을 사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자기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뭐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뭐 질권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 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만 자기 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회사가 합병이 되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회사로부터 떠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마련된 게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 주주로 반대 주주로 하여금 주식을 회사에 대해서 사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 그게 뭐냐면 주식의 반대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주로 회사가 조직 변경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면 자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주식 교환, 주식 이전, 회사의 합병, 분할, 합병 이런 경우처럼 에 관한 특별결의에 반대한 주주는 주총회 결의지 주총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이런 경우는 서면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서 이러한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사달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죽음의 환급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긴 하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희생되기 쉬운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런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자기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사달라라고 하면은 일정한 경우에 회사가 주식을 사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자, 행사 요건은 뭐냐면 일정한 경우 아무 때나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회사 합병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미리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간이합병, 간이주식교환 이런 경우에는 2주 내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반대 주주의 총회에 출석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나는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내 주식을 사주시라고 했는데 주주의 3성계 가지고 반대로 난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사달라고 한 것도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기존에 했던 나는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내 주식을 사주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총회 참석해서 나는 그걸 찬성합니다라고 표를 던지면 그거는 자기가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번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행사에 관한 방법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읽어보시면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절차에 관한 거니까 자 간단히 보면 서면으로 해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 해야 되고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는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매수라 하면은 이제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법원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다 이미 배웠던 한 번씩 배웠던 내용들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그 주식을 샀으면
자기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되죠. 341조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몇 개월 했죠? 대충 6개월 전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341조에 주식을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자기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자기 주식을 예외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새로 규정이 돼서 6가지가 되죠. 근데 이름이 되는데, 일이 뭐죠?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하기 위해서는 뭐다? 주식을 즉시, 이거는 바로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뭐다?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6개월이다라고 해서 이미 다 강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의 실효인데, 만약에 이제 그 합병을 하겠다는데 합병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거에 무효가 된 거죠. 합병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반대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주식을 사줄 만한 재원이 없다. 그런 경우는 합병을 강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합병 행위를 중지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무효권적이 철회되는 거죠. 다음에 총의 결의로부터 20일 내에 이제 청구를 안 한 경우, 반대 의사통일을 했지만 20일 내에 청구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실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익공유 금지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주총에 참석하면 막 보온 도시락도 받아오고 우산도 받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걸 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주총장에 가면 그 선물도 보통 우산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주총에 가서 맨날 참석을 해서 이렇게 그런 걸 받아오는데, 가서 막 이게 또 굉장히 그 주총을 방해할 목적으로 생떼를 쓰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에서 관련해가지고, 주총의 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퇴장 명령 시킬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의결권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예 법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권에 대해서 뇌물을 주거나 이익공여, 그래서 부당한 향응을 제공한다든지 고가품에 어떤 대가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익공여를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회 참석자에 대해서 고가의 기념품 제공 등도 이런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익공여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그런 게 자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주총회에 공부를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소집 절차 같은 경우 이제 절차적인 거는 뭐 그게 이제 실무진에서 많이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주주총회에는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가 있는데, 보통 결의는 대부분 다 보통 결의고, 특별 결의와 특수 결의 제외놓고 다 보통 결의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는, 특별 결의와 특수 결의를 아셔야 되는데, 특수 결의는 상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특수 결의는 요건이,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그게 전체 발행 주총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냐면, 회사의 기구 변경, 정관 변경, 영업량도 합병, 분할, 막 이런 경우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과 관련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보통 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2분의 1, 그게 전체 발행 주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된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결의사항을 빼놓고는 대부분, 보통결의사항이다. 특수결의사항은 10%가 있고 100%가 있는데, 100%인 경우는 이사감사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 면제하는 경우,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